최고의 케미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이한희 배우와 김남길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이한희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9위는 최고 시청률 6.3%의 모던 파머, 8위는 최고 시청률 7.6%의 돌아와요 아저씨, 7위는 최고 시청률 10.7%의 상어, 6위는 최고 시청률 11.9%의 열혈사제2, 5위는 최고 시청률 14.3%의 빛나거나 미치거나, 4위는 최고 시청률 14.4%의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3위는 최고 시청률 17.8%의 원더우먼, 2위는 최고 시청률 18.4%의 밤에 피는 꽃, 1위는 최고 시청률 22%의 열혈사제입니다. 다음은 김남길 배우의 주연 드라마 최고 시청률 순위입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는 제작비 360억 원을 투자하여 전세계 시청시간 6,88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7위는 최고 시청률 2.8%의 아일랜드, 6위는 최고 시청률 6.9%의 명불허전, 5위는 최고 시청률 8.3%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4위는 최고 시청률 10.7%의 상어, 3위는 1회차 시청률 11.9%로 시작하는 열혈사제2, 2위는 최고 시청률 14.2%의 나쁜 남자, 1위는 최고 시청률 22.0%의 열혈사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배우 김남길 배우와 이한희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